뚜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. 뚜벅입니다. 갑자기 웬 나레이션이냐고요? 오늘 영상에서는 자막보다는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. 다른 것은 아니고 휴가를 좀 떠나려고 합니다. 휴가라고 해서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어디 멀리 떠나려는 것은 아니고요. 그저 유튜브만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. 뚜리뚜바를 자주 보고 싶으신 뚜밀리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지만 몇 달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어요. 제가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쉬는 것은 아니니 오해와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1년간 제 모든 것을 뚜리뚜바를 케어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유튜브를 쉬면서 제 삶의 패턴을 다시 좀 찾고 뚜리뚜바와도 더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 뿐이랍니다. 언제 돌아오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. 뚜리뚜바와 뚜밀리 여러분을 만난 지 어느덧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. 처음 고알못으로 시작해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힘든 것들도 많았지만 분명한 건 즐거움과 웃음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어요. 이렇게 뚜리뚜바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모두 뚜밀리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뚜밀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뚜리뚜바의 일상 모습들 재밌게 봐주시고 저와 삼촌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뚜리뚜바! 뚜리 잘 잤어? 뚜리 머리쿵 머리쿵 밥 먹을까 애기들? 일로 와. 밥 먹자. 이거 맞죠? 뚜리가 먹었던 물로 한 거? 뭐야 안 자고 있었잖아. 뭐야 안 자고 있었잖아. 깜짝 놀랐네. 눈을 부릅뜨고 있어.
아우 저리가. 너가 내려가. 저리 가라니까. 싸우지 마. 찾았다. 동생 찾았다. 만졌죠? 만졌죠? 알았어, 알았어. 못 꺾이겠다. 아, 거기에서 스크래치가 어떡해. 아파, 아파. 뚜리씨 잘 잤어요? 잘 잤어? 이거 이뻐라. 아이고 기분 좋아라. 아이고 기분 좋아라.